다음에 10,000명 이벤트 때는 갤럭시 버즈 프로를 짜라란 대출이라도 좀 땡겨가지고 집이라도 한 끄끄끄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오랜만에 구독자 나눔 이벤트로 뵙게 되는 것 같은데요. 구독자 7,000명을 기념해서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작은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느리더라도 꾸준하게 오래오래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른 채널에 비해서 영상 업로드 주기가 좀길 수는 있어도 꾸준하게 제 채널 구독하셔가지고 오래오래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7,000명이지만 언젠가는 뭐 10,000명, 100,000명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때까지 좀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매번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제가 다 기억을 하려고 하고 있고, 항상 그렇습니다. 유튜브 채널 수익이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지 않기 때문에 다시 그냥 뭐 번듯한 직장 잡아가지고 대출이라도 좀 땡겨가지고 집이라도 한채 사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7,000명이 넘는 소중한 구독자분들을 쉽게 버리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부모님께 죄송하기는 하지만 계속 유지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뭐 아는 분들에게 제 채널을 소개해 주시면 더 좋고 저도 더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볼 테니까 좋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모습으로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러면 이제 7,000명 기념 나눔 이벤트 선물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꾸꾸. 네, 우선 첫 번째 선물입니다. 이번에 제가 갤럭시 탭 S7 플러스 보호필름 리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게 되었는데요. 갤럭시 탭 S7 플러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 선물을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오나미 볼펜 디자인으로 나온 S펜입니다. 하나는 민트 색상이고요. 다른 하나는 브라운 색상입니다. 설문지를 보시면은 브라운과 민트를 따로 나눠 놨으니까 원하시는 색상에 잘 배팅하셔가지고 꼭 당첨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저는 직구에서 사용한 제품인데요. 국내 정식 수입된 제품을 구입해 봤어요. 바로 베이서스 포터블 미니 고속 충전기 65와트짜리인데요. C타입 단자 2개와 USB-A 타입 단자 하나가 있고요. 제가 사용해 봤는데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한 번에 3개를 다 꽂아도 충전이 가능하고 어마어마하게 빨리 충전되고 크기도 작아가지고 가족끼리 여행할 때에도 충전하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선물은 포터블 미니 고속 충전기 주문했고요. 도전하실 분들은 신중히 잘 배팅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선물은 이 제품입니다. 보조 배터리인데요. 샤오미 제품은 아니고 짐이라는 보조 배터리입니다. 용량은 2만 밀리암페어인데요. 가운데 C2C 단자로 보조 배터리를 충전하실 수도 있고 USB-A 타입 단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뭐 여러 가지 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좀 무게가 많이 무겁기는 하지만 이 충전기와 마찬가지로 최대 65와트 출력을 자랑하기 때문에 노트북도 충전이 가능하거든요. 배터리 잔량 체크도 가능하고요. 전자제품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제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도 리뷰를 하려고 준비를 했던 건데 갤럭시 S21 플러스 삼성 정품 케이스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스마트 LED 뷰커버고요. 두 번째도 역시 뷰커버인데 스마트 클리어 뷰커버로서 삼성 정품 뷰커버 두 종을 준비했고요. 자,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댓글을 단 적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인데요. 첫 번째는 갤럭시 버즈 라이브입니다. 검정색을 준비했는데요. 버즈 프로도 나오긴 했지만 아무래도 커널형이 답답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번에는 갤럭시 버즈 라이브를 준비해봤습니다. 미개봉 신제품이고요. 다음에 만명 이벤트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버즈 프로도 한번 준비해볼 수 있도록 열심히 돈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적자 상태긴 하지만 그때도 적자겠죠 뭐. 하지만 그래도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음에 만명 이벤트 때는 갤럭시 버즈 프로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셜 상품 두 번째는 제가 좀 사용하던 제품이긴 하지만 굉장히 깔끔하게 사용한 제품인데요. 미개봉 신품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할것 같고 어떤 상품일까요? 짜라란.
구글 네스트 오디오라는 제품인데요. 헤이 구글 써 있잖아요. 구글 어시스턴트를 이용해서 날씨를 물어보거나 구글 홈으로 연동을 해가지고 유튜브에서 영상을 찾아볼 수도 있고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실제 크기는 한 이 정도로서 꽤 큰 편이고 어느 정도 무게가 나가는 편이니까 이 점은 염두해 주시고요. S21 플러스인데 이 네스트 오디오는 한 이 정도의 크기, 두께는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좀 사용한 제품이긴 한데 이렇게 세워두기만 하고 제가 뭐 따로 만지거나 뭐 그런 적은 없으니까 거의 신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니까 좋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제품은 구글 코리아에서 구매한 제품이기 때문에 전원 케이블도 220V이고 나중에 재판매를 하셔도 되고 직구에서 절대 판매하지 못하는 그런 제품은 아니니까 판매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분들 주셔도 되는 그런 제품이니까 안심하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정가가 꽤 나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도 잘 배팅을 하셔가지고 꼭 당첨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제 이벤트 참여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정 댓글이나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타고 가셔서 이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에서 이벤트 참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제일 먼저 하셔야 할 것은 이 영상에다가 아무 댓글이나 다셔가지고 여러분의 닉네임을 노출시킨 후에 당첨됐을 경우에 확인 이메일을 받을 수 있는 자주 사용하시는 이메일 주소 하나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 닉네임을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번 7,000명 이벤트도 지난 5,000명 이벤트와 마찬가지로 이 영상이 업로드된 시점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 한 번이라도 댓글을 단 적이 있으시다면 네 있습니다로 진행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아니요 없습니다 라고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상품 선택해 주시고 마지막에 IT보이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한 말씀 남겨주셔도 되는데 여기는 의무사항은 아니니까 빈칸으로 남겨주셔도 무방하고요. 꼼꼼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확인했습니다를 눌러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설문지를 제출한 이후에는 내용의 수정이나 변경이 절대 불가하니까 이 점은 참고해 주시고요.